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를 한번 개념적으로 복습을 해보면, 먼저,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가 있었죠? 스페셜. 그렇죠? 이것과 클래식한 메카닉스와의 연관성으로부터 어떤 대응 관계로부터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시간에 따른 변화, 즉 다이나믹스를 기술화할 수 없으니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 정의를 했었죠. 또 이것과 타임 이볼루션의 개념과 이제 클래식한 메카닉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바로 조합을 해서 해밀토니안이라는 게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션의 제네레이터라는 거를 끄집어냈고, 따라서 얘를 E2D IH of T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는 E2D minus I P X 오퍼레이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고요. 해서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이제 퀀텀 다이나믹스를 기술할 수 있는 수단을 얻었는데, 두 가지 픽처가 있었죠. 첫 번째 슈레딩거 픽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 픽처가 있었는데, 먼저 하이젠버그 픽처를 적어보면 얘는 오퍼레이터가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거죠. 그죠? 오퍼레이터가 타임 이볼루션을 해서 A라는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과 커뮤테이터에 비례하는 그런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얻었죠. 얘가 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 해밀토니안으로부터 주어지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가졌고, 그 다음에 코레스폰던스를 가졌죠. 퀀텀 미케니컬 이 브라켓을, 커뮤테이터를 클래시컬 미케닉스로 보내서 포화상 브로켓을 만들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 이런 애들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슈레딩거 픽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번 주의 주제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좀더 파고들어 보도록 합시다. 복습하는 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슈레딩거 픽처에서 어떤 스테이트 캣은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데, 그게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죠. T0에서 출발을 해서 T까지 갔다.
그럼 이런 노테이션으로 적고 이게 이렇게 적히는 게 바로 타임 이볼루션을 기술하는 오퍼레이션이죠. 스테이트 캣의 타임 이볼루션을 기술하는 그런 이퀘이션이죠. 그죠? 자, 이걸 포지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갖고 와 봅시다. 그 말인즉슨 x라는 캐슬 그 x라는 브라로 한번 매저를 해보자 그거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들이 x에서 매저가 돼서 어떤 포지션 x에서의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이 될 테니까. 자, 그렇게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히죠. x를 매저를 하면 이제 t0는 0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time equal 0으로 났고요. 자, 그래서 왼쪽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슈뢰딩거 이퀘이션하고 굉장히 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이죠. 이게 바로 wave function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오른쪽 항을 기술하려면 해밀토니안의 생김새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X스페이스에서 어떤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기술이 되나 알아야 되겠죠?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봅시다. 그냥 프리파티클 문제. 어떤 포텐셜 V가 주어져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떤 입자들의 퀀텀 다이나믹스를 기술을 하려면 이런 해밀토니안을 갖고 오면 되겠죠. 이런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이 방정식이 어떻게 다시 써지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웨이브 펑션 그냥 쓰고요. 이제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가 IH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니까 앞에 이렇게 써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V라는 포텐셜이 나올 거고요. 이게 전체로 오퍼레이터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X스페이스에서의 Completeness Relation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X스페이스에서의 Matrix Element로 기술이 되겠죠? 여기에 원래 델타 X 빼기 뭐 X 프라임 이런 게 있는데 어차피 이제는 그런 거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요. 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은 이제 파이널 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슈뢰딩거 이퀘이션의 표현이죠. 그렇죠? 학부 때 열심히 여러분이 원 디멘셔널 스퀘어 웰, 그다음에 터널링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봤죠. 그렇죠? 자, 만약에 이 스테이트 알파가 이건 이제 알파에서의 알파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인데 여기도 알파를 적어줍시다. 이 알파라는 스테이트가 에너지 아이겐 캣이다. 그 인덱스를 A라고 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에너지 아이겐 캣. 그러니까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알파 t는 시간 t에서의 그 알파 스테이트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슈뢰딩거 픽처에서. 그러면 얘는 e2d-iht 나누기 h바. 다음에 이렇게 써질 테고
얘는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해밀토니안을 갖다 대면은 바로 에너지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자, 이제 이 파동학 대신에 얘를 가지고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해서 저 파동학 대신에 이제 넣으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퀘이션이 만들어질 텐데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새로운 이퀘이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U라는 새로운 웨이브 펑션은 저 아이겐캣을 X에서 매저한 그런 양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X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타임 Dependent and Time In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아이겐캣으로 특별히 지정을 했을 때 이런 Time In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이 나오게 되겠죠. 생긴 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inear Problem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펑션이 있고 여기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런 오퍼레이션을 했더니 아이겐 밸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펑션이 또 나오더라. 그래서 이건 컨티뉴엄 버전의 그런 매트릭스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분망량식을 풀든지 아니면 뭐 이걸 디스크리타이즈 해가지고 매트릭스로 만들어 풀든지 해서 원디멘셔널 퀀텀 웰이나 퀀텀 월, 터널링 프로블럼 이런 거를 학부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걸 푸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살펴본 클래시컬 메커닉스하고 퀀텀 메커닉스하고 코레스폰던트 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 그거는 현재 분명하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컬 메커닉스에 나오지 않아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모양만 봐도 뭔지 알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가 그대로 적히니까 비슷한 커뮤테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긴 미분망정식은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는 없어요. 근데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가 이때까지 다 있었으니까 분명히 쟤도 뭔가 클래시컬 메커닉스하고 관계를 갖고는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도 그걸 보는 제일 그 클래시컬 메커닉스하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과의 관계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그 세미 클래시컬 솔루션을 한번 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세미 클래시컬 솔루션은 소위 WKB approximation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학부 때 여러분들이 보기는 했을 거예요. 얘는 사람 이름이고요. 렌젤, 크레머, 그리고 블루방.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다시 써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1D 버전으로 다시 써보자고요. 저 time independent Schrödinger equation을 1D 버전에서 써보는 거예요. 1D 버전에서 써보면 일단 뭐 두 번 미분하는 그런 term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포텐셜이랑 에너지를 한 대 묶어서 뭔가 다른 걸로 치환을 해서 써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포텐셜과 에너지의 조합을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게 안에게 복소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수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보는 구간에서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떤 웨이브 라이크한 솔루션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코사인, 사인 이런 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죠. 그때 kx는 넘겨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잘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 다 넘겨버리면 되죠, 그냥. 다 넘겨버리면 2 빼기 v가 나올 거고, 이게 이제 플러스 사인을 가지고 안쪽에 곱게 들어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만약에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작다면 클래시칼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퀀텀 미케니칼리는 이렇게 좀 디케이해서 들어가죠. 그죠? 이때 KX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위에 것 같이 똑같이 적어도 되지만 이 스퀘어 루트 안에 거를 플러스로 만들어 주려면 i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야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크거나 작을 때 k의 익스프레션을 그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면은 바로 쓸 수가 있는데 풀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무턱대고 될 것 같은 솔루션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 가장 쉽게 풀리는 경우는 프리 파티클 문제죠. 포텐셜이 없는. 그렇죠? 그때는 웨이브 펑션이 e2d i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ikx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오메가 t는 타임 디펜던트 파트고 ikx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아이겐 펑션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WKB approximation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여기 IKX 들어가면 그게 그냥 프리 파티클 문제고 포텐셜 없는, 그렇죠? 포텐셜이 있어서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해진 걸 이 W라는 펑션을 씀으로써 다 해결을 하게 끝장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죠? 이게 그냥 kx가 되는 경우는 이제 프리파티클 더 복잡해지면 어떤 일반적인 펑션을 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아이겐 펑션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집어넣어 보면 이제 w가 만족해야 될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w 펑션이 만족되는 이퀘이션을 넣어서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쓰긴 썼는데 문제가 더 간단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단 이 텀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니죠. 그렇죠?
이텀 때문에 non-linear한 효과가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문제보다 전혀 쉬워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텀이 굉장히 작다. 라고 한다면 뒤에 걸 푸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죠? 이 텀을 지워버리고 보면은 이건 뭐 그냥 1차 미분방정식에 불과하니까 바로 풀 수가 있죠. 그죠? 해서 이런 과감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보자는 게 바로 WQAB 어프락시메이션의 핵심 논리예요. 자, 이 어프락시메이션의 내용은 무엇이냐? 수학적으로 쓰면 이러한 관계를 가정을 한다는 건데, 즉 골치 아픈 텀, 이 텀이 굉장히 작다. 근데 뭐보다 작아야 되냐? 맨 마지막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니까 두 번째 거보다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얘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맨 앞에 첫 번째 텀을 굉장히 작으니까 마치 퍼터베이션처럼 처리를 해서 뭔가 계산을 할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따지면 얘는 포텐셜이 굉장히 천천히 변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언뜻 봐서는 이 두 개가 왜 같은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수학적 표현 같고 그다음에 이게 왜 물리적으로 slowly varying potential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따가 우리가 이 논의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왜 slowly varying potential이랑 연결이 되는지 볼 겁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죠. 해서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이 제일 첫 번째 텀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앞에 게 제일 작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풀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을 가지고 얘를 생각하고 집어넣어서 또 뭐가 어떻게 임프루브 되나 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소위 이터러티브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첫째, 소위 zero order. 이때는 제일 앞에 거를 무시하고 그냥 풀어봅시다. 작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하죠. 그렇죠? 네. 그때 솔루션이 바로 지로소도 솔루션인데 그러면 이 W를 구하려면 그냥 적분을 하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프라임으로 하지 말고 Q로 합시다. H'과 이러한 솔루션을 일단 얻을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솔루션을 여기에 넣으면 이제 제로스 오더 솔루션이 되는 거고 얘를 좀 더 임프루브 하고 싶다. 맨 앞에 텀이 있긴 있으니까 작긴 하지만 저 효과를 넣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솔루션을 구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저 이퀘이션을 한번 적고요. 일단
더하기 요거였는데, 그쵸? 맨 앞에 텀을 생략을 한 게 지로소더였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놓고 풀려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first order equation, 그 differential equation의 형식을 유지를 하는데 이 맨 앞에 거를 correction으로 넣어서 생각을 하겠다 그거죠. 그렇게 쓴다면 얘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zero-sorder였고 이 두 개를 이제 이 맨 앞에 거를 correction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zero-sorder solution을 사용해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zero-sorder solution을 이제 첫 번째 텀에 반영한 조금 더 improved 된 solution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하면 조금씩 더 개량된, 개선된 정확도가 개선된 그런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irst order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네. 자, 이제 미분식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적으면 k제곱 더하기 두 번 미분하면 사실은 k를 한 번 미분하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h 바 제곱 k 프라임 이 되겠죠. k 프라임이라는 거는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허면 이 wx라는 펑션은 이제는 바로 적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프라임을 여기 쓰면 헷갈리니까 Q라고 하고요. 이렇게 적분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X, X는 어떤 그 부정적분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콘스턴트를 그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나 그런 주어진 조건들을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정적분으로 나중에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Anyway, 지금은 잘 디파인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적분은. 그런데 일단 부정적분 더하기 뭐 인테그레이션 컨스턴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first order solution은 이러한 식을 얻었어요. 그렇죠? 좀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가정하고 간 조건이 이거죠. 첫 번째 텀이 굉장히 작다는 그 조건. 지금 지웠는데 이 첫 번째 텀을 굉장히 작게 놓음으로써 제로스 오더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세컨드 오더를 그다음 오더에 좀 더 임프루브 된 accuracy를 가지는 그런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 조건이 과연 k의 랭기지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둘 사이에 대소 관계를 주게 돼요. 자, 얘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이게 K'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K고요. 그쵸? 이게 K이고 K'이니까. 그쵸? 그러면 K'이 K제곱보다 매우 작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죠? 그렇다면 저 first order solution의 WX는 이제 근사적으로 다시 쓸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이 뒤에 게 앞에 거보다 작으니까 얘 테일러 시리즈 전개해서 첫 번째 텀만 리딩 오더 텀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여기 뭔가를 빼먹었네요.
H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H가 빠졌네요. 큐 K를 먼저 앞으로 뽑아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 게 남을 거고 K를 전개를 하면 저 익스포넌트 2분의 1 안으로 들어가고 first order term은 다음과 같이 적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 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개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 앞에 거 쪼개는 거 계산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지어스 오더 솔루션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h 바 인테그럴 x. 자, 지어스 오더 솔루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적분을 해주면 얘는 k 미분한 거, 그 다음에 이건 k 제곱인데 앞에 k가 하나 더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이 적분할 거는 k분의 k 프라임 적분이죠. 그러면 적분하면 로가리듬 오브 k가 나오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뭔가 적분 상수가 있을 때지만 그거는 여기서 다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first order correction까지 생각을 해서 다시 WKB approximation으로 구한 솔루션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썼었는데 W를 이제 first order correction을 넣어서 군사적으로 구한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다시 넣으면 그 correction part, 로가리듬이 주는 correction part는 앞에 이렇게 적게 될 거고요. exponential 안에 로가리듬이 들어가면 밖으로 튀어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first order, 지로스 order solution이 exponential 안에 어떤 phase로 들어가겠죠. X가 아니라 DQ. 그렇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택하는 경우, 플러스를 택하는 경우로 조합해서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아이겐 펑션 U의 일반 해가 되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매칭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WKB approximation의 최종 결과예요. 근데 도대체 이것과 세마이 클래시컬한 거는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왜 제목을 세마이 클래시컬로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 조건을 적을 때 이게 slowly varying potential이랑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한번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적은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결국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K랑 K'이랑 K를 에너지랑 포텐셜을 직접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원래 조건은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K제곱은 K'이고 K제곱은
그냥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원래 가정했던 조건을 이제 포텐셜에 대한 조건을 바꿨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좀 재조합을 해봅시다. 자, 그걸 재조합을 좀 해보면 이게 빠졌네. 엣지바 분의 2m 이 요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런 조건으로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부분은 h바 나누기 모멘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피지컬한 그런 랭스 스케일일 텐데 이 랭스 스케일이 바로 드브로이 웨이브랭스죠. 드브로이 웨이브랭스가 될 테고 람다 나누기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h바에 2파이가 들어있으니까 원래 h만 h 나누기 p가 람다죠. 이것이 sum length scale이 된단 말이죠. 이건 도대체 무슨 length scale이냐? 자, 에너지가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 변화로 나눴어요. 공간적 변화로 나눴으니까 분명히 length scale이 될 텐데 이거는 무슨 length scale이냐? 에너지 차가 얼마큼 되는데 에너지가 이게 변하는 공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니까 나누게 되면 에너지가 충분히 변하는 그러한 어떤 typical한 length scale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characteristic length라고 쓸 수가 있겠죠? characteristic length 또는 distance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of significant change라고 할 수 있겠죠. significant potential change. 자, 여기서 바로 slowly varying potential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 thermal tube의 wavelength보다 potential이 바뀌는 정도가 바뀌는 그 거리가 훨씬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이 thermal tube wavelength의 그런 스케일보다 굉장히 굉장히 천천히 포텐셜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slowly varying potential의 의미고 다른 의미로는 이 오른쪽 랭스 스케일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thermal tube wavelength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short wavelength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WKB approximation이 작동하는 영역은 포텐셜이 굉장히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거나 thermal tube wavelength보다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거구나 아니면 thermal tube wavelength가 이 포텐셜의 변화보다 굉장히 굉장히 작은 short wavelength 그런 리밋에서 WKB approximation이 맞는다는 거를 이제 argue를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뭔가 풀기 쉬운 꼴로 바꿨어요. 그때 가정이 바로 랭스 스케일에 대한 가정이었는데 드볼 웨이브랭스라는 거는 어떤 퀀텀 랭스 스케일을 말하는 거니까 이 시스템의 티피컬한 랭스 스케일, 포텐셜의 티피컬한 랭스 스케일이 퀀텀 랭스 스케일보다 크다는 얘기는 약간의 클래식한 의미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클래식한 것과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뭔가 관계가 분명히 있기는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WKB approximation 솔루션을 한번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일반의 타입의 그런 솔루션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포텐셜이 뭐 플랫한 게 아니라 뭐 우물 형태거나 아니면 터널링하는 그런 벽 형태거나 할때 분명히 바운더리 매칭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WKB 어프락시메이션으로 어떻게 쓸수 있나 그것까지 한번 해보고 거기서 또 나오는 재미난 어떤 사실 하나를 짚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게 클래식화라고 클래식화 미케닉스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세마이 클래식화 어프락시메이션을 부르는 건가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커넥션 포뮬러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러한 우물 형태의 포텐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 안에 파티클이 있을 테니까 얘는 디스크리트 하겠죠, 에너지는. 그러나 WKB 어프락시메이션의 그런 개념에서는 일단은 그런 어떤 에너지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냥.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역을 1번 영역, 그리고 이 안의 부분을 2번 영역, 그리고 이 부분을 3번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점을 X1, 이 점을 X2로 해보자고요. 자, WKB 어프락시메이션이 맞는 영역은 사실은 이 터닝 포인트에서는 여기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이 에너지라고 포텐셜이 똑같은 부분이죠. 클래식하게는 여기 맞으면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WKB 어프락시메이션은 이 터닝 포인트하고 먼 영역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솔루션일 거예요. 왜? 여기는 에너지가 이 부분은 포텐셜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까 K텀이 작아지거든요. 그게 작아지면 너무 작아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WKB 어프락시메이션이 보는 건 여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이 터닝 포인트하고 멀리 떨어진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 터닝 포인트에서는 K가 0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조건에서 K'. 이 분명히 K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맞지가 않겠죠. 그죠? 자, anyways. 이러한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에서 WKB 어프락시메이션이 잘 맞아요. 아까 어떻게 썼는지 기억을 해본다면 분명히 페이지 팩터가 하나가 딱 들어간 그런 형태의 되게 간단한 형태의 웨이브 이퀘이션이었는데 이 영역에서는 플레인 웨이브 라이크 할 거고 여기서는 익스포넨셜리 디케잉하는 그런 웨이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요 터닝 포인트 근방으로 가게 되면 두 개가 매칭이 돼서 어떤 복잡한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원래는 그게 이그 간단한 익스포넨셜 폼을 가지고 어떻게 매칭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게 바로 커넥션 포뮬라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근방으로 갈때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실제 솔루션이 어떤 모양을 갖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해서 이 근방에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실제 솔루션의 모양을 보고 이 WKB 어프락시메이션의 적분 상수를 매칭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근방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모양의 포텐셜에 대해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해를 우리가 구할 방법이 전혀 없죠. 그죠? 그러나 이런 한 점의 터닝 포인트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게 에너지고 이게 포텐셜인데 여기가 터닝 포인트라고 합시다. 이 터닝 포인트에 가까워지게 되면 얘를 리니어한 포텐셜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근사를 한 이런 리니어 포텐셜에 대해서는 해가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리니어한 포텐셜로 이 XC 터닝 포인트 근방에서 근사를 하면 포멀하게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여기 다음에 그렇죠? 물론 여기까지 딱 끊어서 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써지게 될 텐데 그렇죠. 에너지는 없어졌는데 왜냐? 에너지가 바로 XC에서의 포텐셜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텀이랑 캔슬 아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XC 근방에서 이런 근사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리니어 포텐셜에 대해서 적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어셈토틱 비헤이비어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일단 구해놓고 XC에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사를 했어도 WKB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주는 그 웨이브 펑션이랑 매칭을 해보려면 여기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포텐셜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고 거기서부터 떨어졌을 때 과연 어셈토틱하게 이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WKB 어프락시메이션의 적분 상수를 결정을 하겠다. 자, 이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어셈토틱 비헤이비어를 그냥 주고 시작을 할 수도 있지, 그 쭉 나갈 수도 있지만 이걸 푸는 거를 많이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학부 때도 별로 안 해봤을 거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랑 똑같은 꼴이에요. 그렇죠? Z를 적당히 놓으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Z는 정확하게 적으면 2mv'c. 이건 XC에서의 기울기 분의 h의 3분의 1승 곱하기 x-xc. 이걸 Z로 놓으면 원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러한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y는 웨이 펑션이죠. y는
게 되겠죠. 그죠? 이 솔루션은 알려져 있어요. 자, 예열의 펑션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알려져 있는데 이 어심토틱 비헤비어 구하려면 에어리 펑션의 성질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에어리 펑션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좀 더 파고들어 봅시다. 이름 에어리 펑션이라고 붙이든 뭘로 붙이든 어쨌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로서 이 솔루션이 적힐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상당히 생뚱맞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컴플렉스라고 친다면 이거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형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어떤 일반적인 형태예요. 다만 우리가 쓰는 이런 인테그럴 트랜스포메이션은 컨트롤 인테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 인테그랄 트랜스포메이션을 컴플렉스 공간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컨트롤고요. 그 다음에 이 S라는 거는 컴플렉스 도메인이에요. 해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컴플렉스 그 도메인으로 확장을 해서 한번 적어 본 거예요.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풀길 원하는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되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결정을 해야 될 게 컨투어죠. 일단 컨투어랑 이 f 펑션 두 개를 결정을 해야 이 인테그랄이 잘 정의가 될 거예요. 자, 해서 넣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으로 적기가 될 텐데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컨투어랑 이 f 펑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부분적 분을 한번 해볼게요. 부분적 분이 될 만한 요소를 딱 보니까 얘랑 얘를 합하면 얘는 e2d sz의 그냥 미분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미분 그 부분적 분의 한 축으로 해서 부분적 분을 한번 해볼게요. Integration by parts.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을 때 이 컨투어는 어떤 아비토리 컨투어니까 여기 이제 C라고 붙여놓은 거는 이 컨투어의 끝점에서 저 브라켓을 이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거고 이 끝점에서 이 안에 게 0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족을 하려면 첫 번째 텀이 0이고 그 다음에 이 인테그랜드가 0이 되는 그런 두 조건이 필요하지 싶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얘가 0인 이런 컨트롤을 찾을 그런 엔드포인트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런 엔드포인트를 연결을 하는 컨투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인테그랜드를 봤을 때
얘가 0인 f 펑션이면 되겠다라는 두 개의 조건을 얻었죠. 그렇죠? 두 번째 건은 쉽죠. 이건 그냥 한번 적분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fs가 e2d 마이너스 3분의 1 s 3승 이렇게 적히면 될 거예요. 물론 여기도 적분 상수가 필요할 테니까 일단 비례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1번 조건에 다시 넣으면 e2d 마이너스 3분의 1 s3승 더하기 sg 이게 0이 되는 컨투어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미 g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앞에 이 e2d 마이너스 3분의 1 s3승 조개 어떤 무한대의 극한 영역에서 분명히 0이 되는 그런 조건을 찾아야 되지 싶어요. 자, 그게 어떤 조건이냐. 2d 마이너스 3분의 이게 0으로 가는 그런 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복소수니까 r에 i세타 이렇게 놓고 보면 r은 항상 0보다 큰 거고 이제 i세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들어가면 s의 3승이니까 이게 3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리얼 파트가 남은 게 그 코사인 3세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럼 코사인 3세타가 0보다 커야 이 조건이 만족이 될 거예요. r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그래야 e2d 마이너스 r 3승 곱하기 sum positive number가 돼서 이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 그걸 만족하는 컨투어를 찾는 게 일이죠. 이걸 만족하는 세타 각을 찾는 건 쉽죠.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일단 분명히 6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이게 파지티브 할 테니까 이런 라인 두 개를 그리고 이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게 real part of s고 이게 imaginary part of s. 자, 일단 요 사이 것들은 요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컨투어의 엔드포인트가 0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할 때 그 부분 적분의 첫 번째 텀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해피하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여기가 또 돼요. 여기는 6분의 5파이고 여기 마이너스 6분의 5파인데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여기가 또 됩니다. 해서 이런 마치 뭐 방사능 문양의 이런 영역 안으로 컨투어가 들어가면 이제 끝점으로 갔을 때 그게 0이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컨투어를 이제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컨투어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이제 그 이미지널 엑시스로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어쨌든 방향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이러한 컨투어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끝점과 이 끝점은 분명히 이 항을 0으로 만들어 줄 테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C1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컨투어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컨투어는 이렇게 만들어도 될 거예요. 얘는 C2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도 되겠죠. 그죠? 아니면 거꾸로 이런 C3라는 컨투어를 만들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뭐 컨투어들이 다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니까 어떤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두 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뭐 조합을 해서 두 개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조합을 한다면 나머지 일반적인 솔루션들을 컨투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이제 솔루션을 구했어요. 일단 솔루션을 구하면 이제 fs 펑션을 구했고 컨투어가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 알았어요. 이 두 개를 구했으니까 이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젠 두 개의 제너럴 솔루션을 써보면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써보면 첫 번째 솔루션은 이 에어리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하필이면 C1 컨투어로 잡았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Every Function of Second Kind. 또 어떤 책에서는 Very Function이라고 해놓는 책도 있던데, 옛날에. 는 C2랑 C3 컨투어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요. 얘는 2pi C2 빼기 C3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리니어 포텐셜을 갖는 리니어 포텐셜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일반 회예요. 적분 형태의. 물론 둘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될지는 뭐 따져봐야 알겠죠. 그죠? decay 할 때 decay 하고 플랜 웨이브를 만들 때 플랜 웨이브가 되어야 되니까. 그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과연 그 터닝 포인트에서 멀어졌을 때 어떤 비헤비어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WKB 솔루션의 모양이랑 맞춰볼 테니까요. 자, 1번. 일단 이 every function만 본 거예요. 이 bi는 second kind는 직접 계산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g가 무한대로 가는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g가 무한대로 가는 포인트. g가 무한대로 가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그 터닝 포인트에서 멀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s를 다른 변수로 묶기 위해서 얘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봐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앞에 z에 z의 2분의 3승이 나올 테고 s 3승이 있으니까 저기도 z의 2분의 3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z의 2분의 3승으로 이 익스포넌트가 묶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으면 에어리 펑션은 이제 미분 change of variable 하는 거니까 새로운 적분 변수 t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z는 다 묶여서 앞으로 갔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뭔가 해볼 만한 그런 폼이 되는데, 왜냐하면 z가 굉장히 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양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최대 값이 있다면 그거보다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게 바로 saddle point approximation 또는 steepest descent method예요. 애프로크시메이션 또는 메서드 오브 디센트.
뭔 말인 거 하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G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G가 굉장히 커서 얘가 조금만 변해도 확 변해요. 인테그랜드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이 E2D something, 이 인테그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T값을 찾는다면 그 점 근방에서만 이 인테그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별로 안 중요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보면은 가우시안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가우시안. 이런 가우시안 적분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간값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width가 점점 작아지면 중간값이 점점점 중요해지겠죠. 그게 바로 이 C가 커진다는 의미죠. C가 커진다면 width가 점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대표값은 어떻게 찾느냐? 그게 바로 saddle point입니다. 이 t 빼기 3분의 t3승의 그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션 자체는 이제 theorem이 있는데 이 그값을 넣은 인테그랜드를 적분한 거 그거보다는 항상 작아지게 된다는 그런 세어럼이 있어요. 물론 모양이 이렇게 잘 정의가 될 텐데 saddle point 값을 t0라고 친다면 이렇게 된다고 일단 받아들여요.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t 빼기 3분의 t3승은 그쵸? 그건 리얼 액세스에서 볼 때이고 이제 이미지널 액세스를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모양이 여기가 그리기가 어려운데 위로 볼록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라는 의미는 말 안장이라는 뜻이죠. 볼 때는 여기 값이 리얼 액세스에서는 최소가 돼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최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얼 액세스 적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미지너리 액세스 적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 포인트에서 보는 게 최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컨투어를 다시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C1 컨투어는 이쪽에 있죠? 그죠? 아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이 두 영역을 지나는 컨투어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값, 그 값을 지나는 컨투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미분을 해보면 이 saddle point가 t는 마이너스 1 또는 t는 플러스 1이에요. 근데 플러스 1은 이쪽에 있으니까 안 되고요. 이쪽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컨투어를 만들면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의 C1 컨투어고 이게 바로 saddle point를 지나도록 설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 플레인이라서 그렇게 obvious하진 않은데 여러분이 이런 exponential 적분을 비슷하게 생긴 exponential 적분을 리얼 스페이스에서 갖고 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그 값을 가질 때 그 부분만 택하면 전체 적분을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이 올 겁니다. 자. 자, 이제 ST1 이라는 컨투어를 설정을 정확하게 했죠. 그 값을 지나도록. 자, C1 컨투어를 이제 써보면 t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 새로운 변수 QC를 사용해서 쓴 거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가면 이 C1 컨트롤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익스포넌트 t 빼기 3분의 1t 3승 안에 든 거 얘를 그 점 근처에서 근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해서 이게 바로 이 부분 대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에어리 펑션을 다시 쓰게 되면 change of variable이 돼서 요게 이제 적분 변수가 되는 거고 i가 튀어나왔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d, c, e2g, c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근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적분 가능한 폼이에요. 앞에 거는 적분 변수랑 상관이 없는 거고 적분 변수 적분이 되는 거는 이 QC 제곱이니까 이건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이죠. 해서 이제 적분을 정확히 할 수가 있겠죠. 저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할 거라서 일단 이런 통일성을 위해서 absolute number 기호를 썼고요.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G가 굉장히 클 때.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G가 0보다 꽤 클 때,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보다 클 때, 양의 방향으로 클 때는 이런 어셈토틱 비헤비어를 갖는다는 것을 에어리 펑션의 인테그랄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